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니. 자, 오늘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그 전통시장에서 유명한 자메네 돈가스라고 네, 여러가지 준비했습니다. 등심 돈가스, 뭐 치즈 돈가스, 고추 돈가스, 백년초 돈가스, 그리고 카레 돈가스, 그리고 새우 가스랑 고구마 치즈 튀김 스틱, 그리고 음료는 블루베리 레모네이드입니다. 밑에 블루베리 깔린 거 보이시죠? 블루베리에서 색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네. 도로시님. 블루베리, 자, 레몬, 청을 이용해서 에이드 만들었어요. 네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자,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소스. 소스는 과일 소스, 매콤 소스, 요건 새우 소스예요. 그냥 인사해주세요. 자, What's up guys? It's JM Money here. How is everyone doing? Today is Donkasu. Donkasu.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별로. 일단은 치즈 돈가스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잘라서 네. 이거부터 한번 먹고. 예, 살짝 데우. 너무 데워? 이거 빨리빨리 그럼 치즈 돈가스부터 먹을까요? 제 이런 거 잡수셔야죠. 포크 커틀릿. 포크 커틀릿. 중요한 건 있잖아. 이 돈가스가 맛있으면 진짜 소름 돋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소름이야. 네. 왠지 알아? 이따 공개해 줄게. 이게 만약에 맛있잖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효린께서 추천해 주신 메뉴예요. 알죠? 우리 동선동 효린께서 추천해 주신 메뉴입니다. 만이 형님, 소스 하실 때마다 서울 사람인 거 실감나네요. 전 소스라고 하는데. 좀 더 걸릴까요? 흘러내리진 않네요. 아, 됐어요. 요거 지금 치즈 돈가스 자르는 중이에요. 되게 빵가루도 여기가 직접 빵을 부셔서 이제 만든 빵가루거든요. 미리 다 잘라놓죠. 네. 한쪽으로 다. 우와, 장난 아니네. 살도 엄청 두껍고. 한점 일단 하나 드셔보십시오. 아우, 안돼 빨리 안돼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많이는 하나 드세요. 치즈만 먹고 자르면 안 될까요? 네네네, 빨리 드세요. 그럼 하나 드세요. 빨리 물어보지 말고 드세요. 치즈 돈가스는 가격은 3,000원. 그리고 가격은 이따 공개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요? 네. 치즈 돈가스. 왜? 그래야지 놀릴 일이 생긴다고. 승질낸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부드럽다. 어머! 어? 별이님도 오셨네. 별이님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맛있네요. 헐!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니까요. 우와! 이게 순수 100% 국내산 등심이에요. 어머! 맛있습니다. 반소리, 나 반소리 한번 들려주십시오. 바삭해요. 러블리님께서 양념장의 달인 우리 초코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네요. 우리 러블리님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어? 이거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헐! 어! 굿. 체리향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 부드러운데? 그니까요. 그리고 뭐 잡내도 없어. 잡내도 없고 고기도 너무 두툼하고. 헐. 이게 아마 고추 같고. 맛있다. 체리향기님 미안해.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그냥 튀기지 않고도 파는데
두 장 이상 구입하시면 튀겨도 드리거든요. 튀겨도 주는데 우리가 이거 다 튀기려고 그러면 난리 나고 방 안에 기름 막 날릴 것 같아서 튀겨왔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왜 대박이라고 했냐면요, 가격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바로 즉석에서 튀겨줘요. 캐리 누나 바로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그냥 집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튀겨서 드셔도 되고, 그거는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바삭거리나요? 네. 네,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 네. 우리 이거 먹기 전에 살짝 전자레인지 데운 거예요. 대신에 포인트가 위에 아무것도 덮으면 안 돼요. 그냥 돈가스만 딱 접시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데우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다 잘랐어요. 아니, 이 튀김 옷이 세상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러니까 종류는 등심, 치즈 돈가스, 백녀초 돈가스, 고추 돈가스, 카레 돈가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박. 지금 잘 보여요? 한번 비주얼 한번 봐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류현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봐서는 다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네요. 네. 가나마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새우. 요거는 6마리 5,000원. 가격은 제가 이따가 공개할 거예요. 신프님 바뀐데 돈가스 땡기네요. 자, 여기 유명한 곳인데 뭐요? 너무 신기하네요. 전자레인지 데우면 눅눅해질 줄 알았는데. 그쵸, 별이님? 그쵸. 이게 있잖아. 네. 아우, 나 치즈 한번 더 먹을래요. 치즈가 여기 있죠. 이거였어요? 네, 제일 두꺼운 거요. 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하니까 이제 일단 치즈 돈가스가 제일 두껍고요. 나머지는 뭐 다 보여요 이러더라고. 티가 난대요 다. 민경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가격. 여러분, 이 돈가스 한 장에 얼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돈가스 과연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예. 뭐 맨날 소스 올려달래요. 일단 그냥 좀 먹어보고 싶어. 본연의 맛. 진짜 뭐 그냥 먹어도 맛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 4,000원? 어? 심플이 검색해봤지? 아까 말했어? 한 장에 1,800원. 맞죠? 네. 빵가루가 목에 팍 걸렸어요. 놀래가지고. 나와서 피자 먹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한 장에 1,800원. 대박이죠? 네. 정말 있잖아, 마트에 샀던 그런 돈가스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고 너무 맛있고, 꼭 무슨 진짜 일식집에 가서 바로 시켜서 먹는 그런 돈가스 같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자, 한번 새우 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 가스. 메뉴는 새우 가스라고 돼 있어요. 새우 왕새우. 한번 이거는 머리까지 먹어보겠습니다.
과일을 이용해서 1,000원의 돈가스 소스랑 맛이 비슷하면 게이득 아닌가요? 도로시님이 그런가요? 이건 새우 소스예요. 지금 매운 소스 한번 보여주시죠. 매운 소스. 이 고추 돈까스 매운데요? 매워 매워. 아 자매 돈까스 검색해 보셨어요, 별이니? 아 한. 검색해 보셨죠? 나오죠. 아 쌤님도 검색해 보셨어요? 어 고추 돈까스 이거 매운데? 매콤 매콤. 도코다이님 안녕하세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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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헐 물론 뭐 그게 그렇게 매워요. 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없네. 아 샐러드 건드려요 저도. 샐러드. 아 매워. 양상추 샐러드. 우리 러블리 불독님께서 119 선물은 감사합니다. 돈가스 양이 작다고요? 어우 절대 작지 않아요. 커요 커 커. 두껍고 양도 많고 부드럽고. 우리 불독님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 뒤에 리액션 하려고 했는데 불독님께서 주무셔가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냥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아. 네, 친구님 다녀오세요. 자매 돈가스라고 해서 서울에 그 전통시장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리엔탈 드레싱. 오늘 오리엔탈 드레싱. 후식은 2차 디저트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패스팅이 친절하게 주소까지 띄워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가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신프님 리하예요. 뚜뚜뚜뚜뚜. 우리 불독님을 위해서 12시 지났나요? 네. 띵띵띵띵띵. 밥이랑 같이 먹지는 않으시네. 아 밥도 있어요. 여기 밥 준비해놨어. 오리엔탈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은 청동원 거예요. 밥은 밑에. 이거 그거 섞은 거죠? 쌀. 네. 잡고 섞은 거예요. 그럼 돈가스 가격은 다 1,800원인가요? 고백나가 여쭤보시네요. 아니요. 실제 돈가스만 3,000냥입니다. 3,000냥. 아, 치즈 돈가스만 3,000원. 나머지는 다 1,800원 맞아요.
고구마 치즈 스틱은 2,000원. 응, 이건 2,000원. 한 개 2,000원입니다, 한 개. 하나에. 바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더 그릇 좀 갖고 올게요. 치즈는 3,000원. 이게 뭐지? 1번인가? 이게 카레인가 보다. 이건 카레. 네, 치즈 돈가스는 3,000원이래요. 한 1,200원 더 비싼 거네, 그죠? 이거 새우튀김, 이거는 대왕 고구마 치즈 돈까, 치즈 스틱. 근데 막 블로그에는 녹차도 있고 이것저것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없었어요. 녹차 돈가스. 대왕 치즈스틱. 대왕, 대왕. 대왕. 근데 소스도 먹을만한 것 같아요. 매운 소스요? 둘 다. 일반 파는 그런 돈가스 소스랑도 얘가 조금 틀리고, 고추 돈가스랑 매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그거 같아요. 한 맵기가 한 볼케이노 정도? 한 그 정도 맵기 되는 것 같은데, 볼케이노? 매운 소스 한 많이 더 먹어볼게요. 안 먹어봤어요? 네. 고추를 먹어야지, 고추. 고추를 매운 소스에 먹어야지. 고추 돈가스로 드셔보세요, 먼저 한 입. 소스 네. 찍어 드시지 마시고. 이건 고추 돈가스인데, 그 서간에 보면은, 고추가, 보이진 않고, 파슬리 가루가 이렇게 막 좀 뿌려져 있네요. 마라 치킨? 이게 어디 거지?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그거. 우리 안 먹었나, 마라 치킨? 네. 내가 좋아하는 카레! 고추향이 막 입에 풍기네요. 매운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말하는 입이 마비된대요, 선생님께서. 아! 아! BHC인가? 아, 그게 말아요? BBQ야, BHC야? BBQ야. BBQ. BBQ. 매콤 소스 맵네요. 어제 무슨 마무리야, 도로시님? 살살 매콤합니다. 아, 좀 매운 것 같아요, 살짝. 요거는 뭘까요? 밥이 제일 맛있어, 밥! 요거는 카레 같아요. 카레도 먹어볼게요.
유정이가 보내준 그 잡곡 있잖아. 섞어서 밥 지을 때 섞어서 먹는 거 잡곡 그 쌀이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요. 그리고 찹쌀도 좀 우리가 좀 더 섞어서 밥을 했는데 더 촉촉하니 더 찰기도 더 많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밥 일반 그냥 하얗게 먹을 때보다. 카레는 좀 향이 약, 향도 약하고 맛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카레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제 돌동님 리하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중. 새우도 드셔보세요. 머리까지 다 먹었어요? 네, 그냥 일단 처음에 다 먹었었는데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많이는 머리 잘 안 먹거든요, 저희는. 근데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들어갔어요. 베이징님 안녕하세요. 패스님이 형님들 김영모 과자전 빵 드셔보셨나요? 못 먹어봤어요. 패스님이 싸주세요. 그게 뭐야? 김영모 과자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쵸. 샐러드 드레싱은 오리엔탈 쓰세요. 두 분은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저희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죠. 저는 진짜 좋아해요. 체인점 많아 김영모? 빵집이에요. 과자점. 거기 뭐 파는 뭐가 유명한데요? 센징? 패스징. 거기 뭐가 제일 유명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새우 완전 머리에서 다 튀겨나서. 한 번에 드셔보십시오. 이거. 노노노노노노. 요게 백녀초인 것 같아요. 백녀초는 속 안에 또 빨간 게 있네요. 머리 보고시. 짬뽕님 안녕하세요. 머리 보고싱이 어딨어? 제가 그냥 말한 겁니다. 백년초. 이거 어떻게 뒤로 먹으면 되겠다. 뒤로 꼬리부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테스트는 입구에서 그냥 돌아선대요. 아, 비싼 빵집이에요? 강남 쪽에만 있는 서울 3대 빵집이에요. 아, 그래? 응? 불독이 왜 하셨어? 자꾸 튕기시나봐요. 백년초도 뭐 딱히 특징은 없네요, 대신에. 근데 고기는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초코니 10개 고맙습니다. 초코니 감사해요. 제빵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쌤님아? 쌤님 직접 드셔보셨어요? 거기서? 쌤님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느낌. 쌤찐 드셔보셨냐고. 새우. 아, 이 백년초 돈가스는 그 끝맛이 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백년초가 뭔가 그런 느낌이 끝맛에 살짝. 쌤님은 드셔보셨대요. 기본빵. 아, 걸어가. 이제 들어가는 중이야? 헐. 헐. 초코니. 초코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10개 선물과 더불어 240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헐.
머리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드셔보고 싶어요. 효랑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머리만 왜 이렇게 커? 이거는 대가의 새우. 머리 왜 이렇게 커요? 바빠빠. 반가워요. 우리 석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까지인데 머리가 너무 커. 레몬트리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레몬트리님. 쌤님이 머리 잘 튀기면 맛있대요. 강남 스타일이요? 강남 스타일 좀 짧은데, 초코니 괜찮겠어요? 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목님 안녕하세요. 우리 초코님 레몬님 시간 되실 때 편히 놀러오세요. 네, 레몬트리님 고맙습니다. 돈가스. 자, 고구마 스틱 나왔습니다. 치즈 돈가스 그 정도 해요. 별이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살짝 올려도 됩니까, 여기다?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질까봐. 접시를 들고 가세요. 그러면 손을 어떻게 쓰세요? 응, 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뭐 보여요, 그냥. 뭐라고. 여기서 하라고요? 네. 비주얼을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죠. 소환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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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고구마 스틱. 고구마 치즈 스틱. 근데 이 소스 매우다. 매워요. 뭐? 어? 매워. 땀나. 매콤해요. 매콤해. 매콤. 그냥 밍밍하게 일반 핫소스처럼 그런 매운맛이 아니고 맵네요. 콜라를 왜 안 마세요? 옆에 여기 음료 있잖아요. 어, 그거 먹고 이따가 음료 부족하면 마실게요. 콜라는 많아요. 고베 너 콜라는 자랑용이래요. 더 자랑해야지. 소스는 네 따로 그 매장에서 같이 팔아요. 같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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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도 있고요. 별이님께서 네 개의 선물로 팬가입을.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별이님 팬가입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링이 네 개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큐랑님. 왜냐면, 둘 다 천 원, 천 원이잖아. 근데 둘 중에 뽑으라면 나는 매운 거. 매콤. 매콤? 근데 기본도 괜찮아요. 은은하게 맛있네. 맛있네. 요호님 안녕하세요.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시면 매콤한 소스를 선택하세요. 우리 별이님 고맙습니다. 누구? 아! 고맙습니다. 우리 별이님 고맙습니다. 최고. 우리 별이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구마 치즈 스틱도 막 괜찮 좋습니다. 고구마도 달달하고. 이제 눌렀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 어, 근데 어디 갔지? 길을 걷고 있었고, 그녀는 사라지고. 어허. 치즈!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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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우와, 아, 진짜? 헐. 기본빵 두 개. 패스, 진짜? 와우. 초코님 드릴게요. 초코님 제가 드리면 되지. 아! 어! 드릴 수 있어요. 마신, 근데 사야 되잖아. 사가지고 초코님한테 드려야지. 초코님이 거기 가서 그걸 할 순 없잖아. 나 봐. 아, 야, 좀 그만 놓으라고. 치즈 전다. 파이팅. 땡큐. 기본 빵 두 개? 뭔지 뭐지 궁금하다. 맛있네요. 이거 사 먹을 것 같아. 아. 근처에 계신 분들이 없잖아, 아. 그 다음에 현리면 제일 가까울걸? 어? 네. 근데 치즈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치즈 자체가. 이게 지금 이 반죽 안쪽에 다 치즈예요. 겉에 둘러싸인 게 다. 큰 치즈예요, 큰 치즈. 네, 007님, 편안한 밤 되세요. 상규님, 빠이. 고맙습니다. 규량이님, 이렇게 먹고 왜 살이 안 찌냐고요? 살 쪄요. 네.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요. 배 나와, 배. 많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주렁 짜고 있어요. 요즘 요 근래 다시. 물론 달리기보다 주렁 짜 나거든요. 많이 해, 좀 많이. 배 어디? 배 옆, 엄청. 옆구리 윗배. 배 엄청 많은데요? 안 보여요? 쌤님, 혹시 쌤 눈은 하트? 러블리님도 줄넘기로 살 뺐어요, 고등학교 때? 무릎에 무리는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좀 확실한 거는 줄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님분도 뱃살 뺐는데 하루 그 줄넘기 3,000개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갔어요. 배가. 아, 쌤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트 눈이라고. 뭐 세상에 이모티콘 없어. 줄넘기는 전신 운동이래요, 선생님이. 효과 만빵. 고백 누나가 줄넘기 포장은 깠쥬? 물어보시네요. 제이님. 제 줄넘기요? 뜯지도 않았어요. 줄넘기가 원래 뱃살 빼는데 더 좋아요, 별이님아. 네. 해참님 안녕하세요. 제 줄넘기는요, 뜨지도 않았어요, 봉지. 고백님. 쿠션 좋은 거 신고하세요. 쌤님. 친구야, 친구? 이거 있잖아, 대왕 고구마 치즈스틱 이거 맛있는데요? 괜찮아. 이거 간식으로 하나씩 사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짜지도 않고. 네, 달달하고 좋아요. 이건 새우. 2,000원.
근데 언제쯤 아프리카 이거 채팅이 딜레이가 좀 없을까? 그러게요. 맛있다. 하나 먹어도 배가 든든할 것 같아요. 하나 먹어도. 맛있지, 레아? 이거 언제 다 먹어? 이제 진짜 역시 새우 머리는 너무 많이 씹어야 돼요. 안 먹겠습니다. 가지고 싶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요. 반가워요. 쌤님 뭐 좀 드셨어요? 근데 쌤찐 우리 별이님은 어디 사세요? 별이님 어디 사신지 아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어디 사십니까?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 호주가 어디 사는 누구? 어제 또 한 분. 줄리안님. 프랑님 내일 메뉴는 뭐예요? 별이님 서울이요? 무슨 구? 요것들을 사와서 하나 먹었어요. 내일 메뉴는 내일 공개합니다. 근데 궁금한데 그거 한번 봐봐. 뭐죠? 어떤 거야? 패스팅이 선물한 거 한번 봅시다. 요거트로 요기가 돼요? 안 되겠죠? 쌤 지금 맨날 배고파 하는데. 진짜 보낸 거 맞지, 패스? 진짜. 아직. 어? 아, 아직. 안 왔는데? 어머, 세상에. 아직. 정말 제 이름만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지금 녹화 중인데. 어머! 아, 문자로 보냈네요, 문자로. 아, 뭐야? 이렇게. 김영호 과자점? 이렇게. 이렇게 무슨 모르잖아. 어디서, 아, 거. 아, 여기서 구매했대요. 강남에만 있어요? 위치 도곡타워점, 서초본점, 신반포점. 거기서만 사용 가능. 신반포면 저 그나마 제일 낫네요. 노년. 문자 왔어요. 패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님 안녕하세요. 진러브님. 똥님도 어서오십시오. 백설님도 반가워요. 김치 좀 갖다 드릴까요? 아, 필요 없으시다고? 알겠습니다. 맥그린님 안녕하세요. 찔링님 오셨습니까? 찔링님 오셨습니까? 수제 피클은 다 먹었어요. 다 먹은 지 좀 됐어요. 네. 새우신 분들 환영해요. 저희가 샐러드가 있습니다. 샐러드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가스에 밥이랑 김치 맞아. 김치 있어야 돼. 많이 안 먹고 조금 먹더라도 김치 있어야 좋죠. 보배님, 둘 다 하겠죠. 왜 그러십니까, 보배 누나? 궁금한 건 따로 물어보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샌디 김치라니. 다들 추천을 눌렀죠? 근데 먹다 보니까 매콤 소스가 좀 나은 것 같아. 좀 약간 매콤 소스. 아, 근데 치즈가 제일 맛있긴 하네. 그 다음에 의외로 고추, 그냥 고추에 고추, 고추가 좀 맛이 좀 많이 나니까. 그분 나갔어요. 부담스러웠나봐요. 보배님, 한 사람 보냈어요. 귀엽단 말 잘못, 한 마디 잘못했다가. 표랑님, 김치랑 고기랑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고기요. 아, 고민되네, 고민되네, 이거. 뭐 고민돼요? 고민되죠. 쌤님은 김치를 포기하신대요. 고민됩니다, 많이는. 5대5.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뽕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리엔탈 드레싱이 대답은 했어요?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정다운 거보다 제가 전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어디 거죠?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어디 건지 확인 좀 해볼게요. 풀먹거네요. 풀먹거. 풀먹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풀먹게. 저는 김치를 포기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을게요. 선택했어. 평소에 뭐 김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뭐 다 고기 제일 좋아하면서 뭐 고민하는 척 합니까? 너무 웃기네요. 김치도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김치 왜 그러면 안 먹어요? 욕심이 먹습니다. 아, 안 먹을 때는 많잖아. 안 먹을 때 많잖아. 고기는 더 많이 먹고. 그쵸. 근데 뭐 그걸 고민해라고 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김치는 라면 먹어도 안 먹잖아요. 안 먹었어도 참을 수 있잖아. 근데 고기가 더 맛있고 좋잖아. 너 때문이야! 5대5. 솔또니님 안녕하세요. 새로우셨나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에요. 그쵸? 라면 먹을 때도 안 드실 정도면 언제 드시는 거예요? 안 먹을 순 있어요. 먹긴 있으면 먹는데 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많지 않으면 좀밖에 안 먹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잖아. 참을 수. 네. 어머!
언니! 쌤님, 101개. 미쳤나, 띠모? 101개 고맙습니다. 쌤님, 고마워요. 쌤님, 고맙습니다. 아!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쌤님, 격한 수담스 리액션 하나 말씀해 보세요. 리액션 골라보세요. 보자 보자. 쌤님은 보고는 뭐? 뭘 다시 해보라고? 아, 쌤님 아까 이모티콘 보내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고양이가 쓰담쓰담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라했습니다. 열 쓰담쓰담, 격한 쓰담쓰담. 지조 있는 남성님 안녕하세요. 아직 쌤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 했나? 2번? 쌤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보배님 왜 그래요? 쌤님은 2번?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쌤은 닉네임이 짧아서 좋아. 언제부터 이렇게 101개가 이렇게 유행을 했죠? 그래요. 봐봐, 쌤님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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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물어봐요, 그런 걸. 아니래요, 보배나.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하는 거죠. 어떻게 내라고 하겠어요? 다 드러냈는데. 고맙습니다. 응? 왜요? 노래 하나 골라줘요. 아, 진짜 맛있는 김치에다가 밥이랑 착 밥. 2번? 2번 가시나요? 가시나요? 보배님 4개 고맙습니다. 우리 보배님 4개 선물 고맙습니다. 널 사랑해. 우리 보배님 4개 고맙습니다. 장난인 거 알죠? 고맙습니다. 너무 두툼해서 좀 많이 씹어야 돼요. 부드럽게 한데 많이 씹어야 돼. 뭘요? 돈까스요. 힘내요. 누가 힘내야 돼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쌤님, 누가요? 제이님이요? 샐러드 소스는 청정원 오리엔탈 드레싱입니다. 이거보단 풀머니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쌤님께서 발사믹? 그치, 갓김치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러블리빌 동네 어디 다녔었습니까? 네, 제이님이요. 쌤님, 니가 더 잘 알면서 왜 그래? 임삼님 안녕하세요. 임삼님. 계속 있잖아, 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계속 치즈 돈까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오늘은 계획적이 아닌 걸로.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니까. 어! 타이밍이 잘 맞았죠, 보겠나? 치즈가 아직 살짝 남았어요. 한 덩어리? 두 개 남았어요. 이거 치즈 아닌가, 이거? 모르는데 합당한 거예요? 두툼해 보여서. 제가 한 개 남았다고 말했는데 다 드세요, 치즈. 빨리. 맞잖아요, 빨리 드세요. 유정 나오셨습니까? 유정아 왔어? 치즈 돈까스? 아 근데 우리 빨리 먹었다. 오늘 특별히 많이 요리를 많이 안 했더니 시간 조금 천천히 먹어도 되겠는데? 반가워요. 보조개님, DF님 안녕하세요. 근데 있잖아, 뭐 김천이나 이런 데 가도 돈가스 이런 거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 저는 뭐 치즈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 기름에 튀긴 음식들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찌개 종류 아니면 그냥 볶음밥도 말고 그냥 덮밥. 자, 볶음밥보다는 덮밥. 그래서 뭐 김치 볶음밥 말고 김치 덮밥 이렇게 먹고요. 항상 덮밥 종류 많이 먹었어요. 덮밥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좀만 넣을 겁니다. 아니요, 더 필요해요. 그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저 안 쓰셨죠? 썼을걸요? 안 썼나? 어디 추천 누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봐. 그러면 유정아 채팅 안 쳐도 되니까 그냥 틀어만 넣으시던지요. 유정이 욕 좀 할게요. 김천 오너? 쫄면 먹으러? 보배님? 보배는 쫄면. 그 예를 들어서 김천을 갖다 치자. 그러면 가서 시키면 뭘 시킵니까? 음식. 저는 주로 그냥 만만한,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찾는데 없다. 근데 김천밖에 없다. 고봉민? 그렇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슬님, 김천밖에 없다 생각하고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랬잖아, 김천 가면 뭐 시켜 먹었냐고. 뭐 시킬 거냐고. 찌개 종류? 별이님? 아, 별이님은 찌개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에 갔을 경우에는 그냥 있잖아요, 라면이나 그냥 김밥 하나 그냥 그렇게 먹어요. 괜히 다른 거 먹었다가 맛없어서 신경질하고. 고봉민 돈가스 김밥 맞나요? 뭐 그렇긴 하죠. 김밥 천국이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김천이 배달이 됐었는데, 우리 동네 저쪽 가면 있긴 한데 거의 배달 안 하나? 근데 잘 안 먹게 되긴 하더라고. 얼마 전에 최근에 그 김간에 있잖아, 김간에 갔는데 김간의 김밥도 약간 중가 아닙니까? 중가. 저렴한 김밥은 아니잖아요. 김밥 천치도 김밥 비슷한 거 엄청 많아. 김밥 천국 따라한데 엄청 많아요. 더 넣은 거예요? 그럼 찬사를 더 내야죠. 주세요. 김밥 천국의 짜가리가 김밥 천지. 김밥 천지. 쌤님, 짜가리라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이쁘다. 빨강빨강 색깔 예뻐요. 러블리님, 그대의 얼굴이 예쁘죠. 김간에도 핑크 맞아요. 기본 김밥 말고는 비싸. 뭐 들어간 김밥은 뭐 5-6천원 하지만 비싸. 비싸. 크기가 크다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김밥이? 이 블루베리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짜가니는 짝수. 짜가니가 어디 사투리입니까? 어머! 저 쌤님 큰일이다. 큰일이야. 씻고 씻고. 쌤찜 녹화 중이라서 읍읍 하겠어. 아무튼 최근에 김가네를 가봤는데 거기서 그 있잖아 라볶이를 먹었는데 라볶이 먹을만 하던데요? 라볶이 맛 좋아요. 캐리 베리 누나 니하이요. 짜가리 처음 들었지만 바로 이해됐어. 그쵸 맞죠? 처음 들어도 그 말은 이해할 것 같아. 짝퉁. 쌤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머 언니 나간다고? 유정아 푹쉬어. 네, 유정아는 수면 부족이에요. 어서 주무세요. 알겠어. 네. 천하의 대장부 유정이가 저를 약했어요. 유정아 잘 쉬어요. 푹 쉬세요. 나왔어요. 일어난 김에 아까 먹고. 아 근데 배가 경바르김밥? 어 맞다 그것도 있던데. 아니에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김밥에 멸치랑 여러 견과류가 추가로 들어가요. 아 우리 그 멸치 볶음 하면은 왜 땅콩하고 막 이런 거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볶은 거 그걸 갖다 김밥 안에 넣나 보다. 그죠? 견과류 김밥. 근데 그 비쌌던 거 같은데? 별이님 가격이 얼마야? 비싼 거 같은데? 김밥 하나 근데 7,000원 그럼 나 못 먹을 것 같아요. 7,8,000원. 님님 제인이 맞아요. 뭔가 좀 진짜 있잖아 재료가 진짜 좋거나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고 먹어도 아깝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빵인데 비슷한데 어떤 데는 5,000원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15,000원 이러면 그건 안 사 먹을 것 같아. 저를 골리는 거죠? 아, 집에서 싸먹겠어. 그치? 블리님, 러블리님, 집에서 싸먹겠어. 김밥을 잘 싸십니까? 재료가 맞다는 얘기, 그쵸? 그건 아는데, 좀 천천히 먹을게요. 입가심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거, 멀리서 날아온 거네요. 갓김치예요. 이걸 뭐라 불러야 되나? 이거 보배 갓김치예요. 세상 맛있다.
오호 이제 밥에 좀 넘어가겠어. 부탄님 안녕하세요. 이거 물에 말아가지고 갓김치 딱 올려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순서 주세요. 어머 아까운. 예, 역시 김치 웃기다고. 여기에다가 물을 좀 말아서 물 말아서 이거 갓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갓김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배찡 우리 정모의 갓김치를 들고 왔어요. 보배님께서 뭐 기운이 없어 누워서 그래 자세가 불량스럽긴 하지만 이해할게. 오늘 청소 많이 했으니까 센칭 고생하셨어요. 너는 내 살빛 너는 내 별빛. 아까 물찡이 내 옆에 있었는데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울 엄마표. 쌤이 아침에 병원에 오셨어요? 왜? 병원에서 쉬다 하셨대요. 줄기 말고 옆댕이에 있는 2% 밥 싸 먹으면 끝내준다고요? 아이고 드실 줄 아시네. 그 여러분들 그때 우리 러블리 부동님 사진을 공개 안 했죠? 네. 부동님이요 생긴건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네.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어이가 없네요. 갓김치 줄기 말고 옆에 잎사고 따다가지고 밥 사먹으면 맞어요.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귀여우세요. 물 좀 더 따라야겠어요. 불동님 먹고 싶어요. 새우 새우 반이 쪼그라졌네요. 세상 잘 넘어간다. 넘나 입에서 나는 소리? 그러면 한 잔 더. 짜님 짜갈라? 짜갈라서 쪼개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최영님은 넘나 정수리 방송하신대요. 보배나 술 생각나십니까 혹시? 지금 한 잔 생각나십니까? 콜라. 맥주였어. 이것은 콜라요. 심포님 리사이용. 돈가스 양이 많아요, 대표님. 여러분 돈가스 몇 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두껍고
그대들 얼굴만한 돈가스 몇 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얼굴 크기만한 돈가스는 한 1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들은 한 2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조용희님 안녕하세요. 홍땅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제이와 만이에요. 제이님 먹는 거 보니까 냉장고에 파김치 먹고 싶다. 러브님께서 파김치 퍼먹고 싶으시대요. 와우. 잡았다. 몇 마리? 세 마리. 별이님, 아. 고춧가루까지 모였어요? 참아야 되는 일이다. 교랑이님,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쩔 수 없네요. 진짜 김치 이런 거 먹어야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 들판에서 밭에서 나는 풀이잖아. 풀 이런 풀에다가 간을 하고 숨을 죽여서 고춧가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진 양념을 재워가지고 묻히고 삭혀서 익혀서 아 갓김치. 근데 왜 보변이 뭐가 없는데 왜 시간이 안 되시나 봐요. 심프님 오늘 갓김치랑 열무랑 파김치 담그셨어요. 맛있게 담그셨나요? 크라이님은 라면 드시고 싶어요. 김치에다가. 이렇게 뭔가 뭐 먹을 때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 응? 누구야? 뭐 엄마가 떠오르든지 이모가 떠오르든지 뭐 KFC 뭐 사장이 떠오르든지 뭐 맥도날드 누구 사장이 떠오르든지 어? 아까 뭐 김영모 빵집에 김영모가 생각나든지. 그래서 항상 집밥 먹고 엄마 음식 같은 음식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밖에서도 집밥 같은 거 먹을 때나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입에 딱 내 입에 맞는 음식 먹게 되면 우리 엄마 막 이렇게 생각나잖아. 오늘 누가 생각나십니까? 쌤님 리하요. 오늘 생각하시는 분 없나봐요. 뭐 말했는지 자꾸 말하라 그래요. 네네. 엄마가 김치 가져가라고 승질 빼기를 어찌나 보시는지. 우리 불동님 부모님하고 따로 계시는구나. 일단 녹화지 먹었어. 그냥 녹화지 그냥.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치즈스틱 괜찮고요. 돈가스 한 6가지 되나 5가지 종류 중에서는 역시 제가 치즈 돈가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맛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작게 들어가 있고 치즈만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고기 맛이 별로 안 느껴지고 치즈만 너무 씹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맛있었어요. 치즈 돈가스가 정말 괜찮은데 저도 1등이었습니다. 맛있게 자면에 돈까스예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빠이, 2차 디저트 때 만나요. 안녕.